김진근 누나 김진아 사망 원인은 경피증 희소병 경피증은 어떤 병? 김진근 누나 김진아 사망 원인은 경피증 희소병 경피증은 어떤 병? 배우 김진근이 누나인 고 김진아의 사망 원인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는 고 김진아의 친동생인 김진근이 출연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김진근은 누나의 병명을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한테는 병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빈자리가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했지 병명이 중요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병이 창피한 건 아니지 않나. 우리도 언젠가 그런 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근은 누나는 면역체계 질환 중 하나인 희소병 경피증을 앓았다. 피부에 이상이 오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한다며 그게 지속되다 보니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한 곳에 종양이 생겼고 그게 암이 됐다고 털어놨다. 특히 김진근은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작년 9월에 받았다. 종양 제거 수술을 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미국에 돌아간 후 두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종양이 다시 생겼다며 이후 무서울 정도로 종양이 커지면서 위급한 상태가 됐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고 김진아가 앓고 있던 경피증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병으로 현재 경피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피부 경화가 진행돼서 전신성 경화충이 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내부 장기도 딱딱하게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 폐섬유화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서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진아 경피증에 김진아 경피증을 앓고 있었군요. 김진아 경피증이라고 하는데 뭔가요? 김진아 경피증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군요. 김진아 경피증으로 작년 9월에 수술했는데 결국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군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